우리는 서류에서 서류 두 개를 내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많은 학생들이 자소서를 어떻게 적고냐면 이력서를 풀이해 와요. 저 이런 경험도 있고 이런 경험도 있고 이런 경험도 있어요. 그렇게 쓸 거면 자소서 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력서를 한 장 더 받으면 돼요. 자소서를 받는 이유는 내가 그 결과물이 나왔든 안 나왔든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어떻게 행동했던 사람이냐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 과거의 그 행동을 통해서 미래에 우리 회사에 입사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사람인가를 보고 싶은 거죠. 자기소개서에 써야 되는 건 저 두 가지예요. 직무 역량과 조직 역량.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내가 일을 하는데 필요한 역량. 그리고 이 팀워크 잘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는 역량. 그래서 직무 역량과 조직 역량 두 가지를 써요. 근데 나라는 사람을 알려면 내가 주관적으로 생각한 나와 객관적인 내가 동일한지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에 대한 자료들을 모을 수 있는 최대한 많이 모아보는 게 좋아요. 사람들은 본인을 잘 모르거든. 소제목과 두 갈씩은 같은 거예요. 소제목 그리고 첫 문장 여기까지가 두 갈씩. 첫 문장이 너무 짧다. 그러면 두 번째 문장까지. 거기까지가 두 갈씩이에요. 소제목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문단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거나, 즉 내가 밝히고자 하는 역량이 제일 문제 뜨던가 아니면 재밌던가. 둘 중에 하나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가끔 소제목 진짜 이상하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의미 없는 문장들. 나의 색깔은 블루, 나는 레드. 이렇게. 첫 번째 소제목은 블루, 두 번째는 레드, 세 번째는 옐로우 막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 의미 없거든. 해석하기 진짜 어려워. 그러면 날리는 거. 그 아까운 소제목을 날리는 거. 소제목은 그것만 보시면 돼요. 정말 소제목 쓰기 어렵다. 그러면 그냥 단어만, 핵심 역량만 딱 쓰세요. 내가 여기서 표현하고 싶은 인재상 그 단어만 딱 찍어 쓰는 게 훨씬 나아요. 보셔야 될 거는 반복되는 표현 정도만 해결해 주시면 돼요. 내가 너무 같은 단어를 반복하고 있거나 같은 의미의 단어를 반복하고 있거나, 또 하나는 내가 너무 없어도 되는 표현을 많이 쓰는 거예요. 간혹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이런 거예요. 수식어구 많이 써요. 무척, 매우, 최고의. 사실 별 의미 없어요. 그리고 수식어구가 들어간다는 말은 문장이 길어진다는 거죠. 문장에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말이 희석돼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꼭 해줘야 될 상황이 아니라면 빼세요. 그리고 지시대명사 쓰는 경우도 많은데, 내가 문장을 쓰다 보면 다음 문장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지시대명사로 써요. 이것은, 그것은 별로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자소서를 그렇게 꼼꼼하게 읽어주지 않아요. 이전 문장을 놓치고 지나갔는데 다음 문장에 그것은 이라고 나오면 다시 돌아가서 첫 문장을 읽어주느냐, 안 읽어줘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문장이 짧게 들어가면 그것은 써도 돼요. 앞에 눈에 한 번에 보이거든요. 대부분 문장을 좀 길게 쓰거든요. 그런 경우는 지시대명사 되도록이면 쓰지 말자.